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l. Date. 네, 한 달에 두 번 만나는 네, 로리 와다시의 정보 데이트 오늘도 함께 해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알아두면 좋은 주정부 혜택에 대해서 네, 한 달에 두 번씩 수고를 해주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그 보건복지국에 대한 그 소개를 갖고 오셨다고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그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드리고 또 복지부 장관님께서 네. 이렇게 라디오 한국하고 또 이런 좋은 파트너십으로 이런 좋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네. 인사말도 해주셔서 제가 대신 갖고 왔습니다. 아,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예, 예. 네. 그럼 제가 대독으로서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라디오 한국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께 이 라디오를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라디오 한국을 통해서 보건복지국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또한 흥분도 됩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그리고 정보 교환 등이 이 라디오 한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라디오 한국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좋은 파트너십으로 계속적인 정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2017년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말이었는데요. 네, 기회가 된다면 직접 이곳에 오셔서 하실 수 있는 기회도 그렇죠. 그다음에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간단합니다. 보건복지국의 목적은 간단하게 모든 워싱턴주 주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큰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만들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일은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서 아, 이거를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격적으로 그 통계에 의해서 건강을 해치는 요인과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경고 시스템을 갖추려고 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들면은 잔 스노우라는 런던의 한 의사가 1854년에 콜레라라고 처음 발발했을 때 24시간 안에 마을 전체에 퍼져서 80명이 사망했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 스노우 의사는 가가호 집을 방문하며 공통된 점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같은 물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발병의 원인이 물이다라는 걸 알고 주민들에게 물을 끓여 먹게 하는 그 경고 시스템을 그 지주사를 통해서 모든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서 이제 그런 통계 데이터라는 시스템이 생겨갖고 현재 이제 시각으로 보면 2017년에는 이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어느 장소에서 어느 전염병이 일어나고 어떻게 방지할 수 있냐 등을 수시로 주지사에게 보고함으로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꼭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뭐 금년 캠페인 등을 네. 통해서 암이나 신장병 예방 이런 거를 홍보해주고 또 당뇨병 미연에 방지하는 거 네. 그리고 건강 관련 외에 그 공공 안전 서비스도
제공하고 네. 그리고 또 그 몇 년 전에 그 있었던 오소 산사태 사고 기억하시죠? 네네. 네. 네, 그때에도 그 저 보건복지부에서 진짜 직접 발받고 나서서 모든 도움 그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네. 또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그 비슷한 그 환경에 있는 장소들을 찾아서 주민들에게 네. 경고를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음식점 있잖아요. 레스토랑들. 네. 거기에서 제공되는 모든 음식이 안전한지 검열해 주고 네. 그리고 우리는 마시는 우리들이 마시는 물들이 안전한지 수시로 그 체크해 주고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모든 그 출생 신고, 사망 신고 등을 네. 이곳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고 또한 그 중요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의사나 그 병원들이 제 역할을 못할 때에 이곳에서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의사나 무슨 병원에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무슨 컴플레인이 있다 하면은 이쪽에다 연락을 하시면은 거기서 조사해보고 이러한 아주 여러 가지 다방면에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대신 역할도 해주고 네. 우리들의 안정을 보살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보건복지국입니다. 네. 예, 예. 그 지금 안전한 삶을 위해서 보건복지 에서 정말 애쓰는데요. 이 보건복지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제 안전도 물론 있지만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예. 예. 네. 이제 예를 약 네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유행성 전염병 컨트롤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그 멈스라는 거 볼고리 있죠. 네. 볼고리가 요즘에 전염이 돼갖고 특히 그 킹카우니 스노미시 카운티에 산 70명의 어린이들이 그 볼거리가 발발이 돼가고 네. 요즘에 그곳에서 그 태어나는 신생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그 예방 차원에서 다 조사해주고 스크린해주고 그리고 예방접종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어떠한 전염병이 퍼졌다 많은 사람의 숫자들이 거기에 임팩이 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에서 나와가고 그 예방주사와 그리고 네. 주민들을 경고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하고 네.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HIV, AIDS 같은 것도 네. 어느 지역에서 많이 새로운 케이스가 생겼다 하면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어디서 왜 이게 많이 퍼지고 있는가 그래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하는 네. 게 이제 한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건강 안전 예를 네. 들면 이제 식수 같은 거 그리고 또 해물류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가 네. 그래서 뭐 조개도 여름에 네. 어느 곳에서든 못 캐고 하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게 보건복지국에서 네. 다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농장에서 쓰는 그 해충제 있잖아요 네. 그것이 많이 뿌려졌을 중에 그 거기서 거둬들인 그 농수산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그걸 체크합니다 얼마나 그 해충제를 뿌리고 이런 거를 네. 항상 그런 걸 컨트롤 해주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주민의 건강 보호인데 뭐냐면은 그 건강한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네. 홍보하고 그리고 이제 당뇨병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네. 그래서 그 학교를 통해서든지 그 건강한 점심 어린아이들한테 주는 거 네. 그리고 어린아이들한테 예방 접종을 시키게 학부모님들한테 홍보시켜주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보건 시스템을 이제 확인해 주는 건데, 예를 들면 요즘에 그, 마약이 굉장히, 지난 10년 전보다는 두 배로 그 마약의 그, 저기, 퍼지는 게 유행성이 네. 많이 퍼졌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그 통계를 통해서 그런 거가 보일 때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왜 그렇게 퍼지는가 이런 조사와 더불어 주민들에게 이제 그 보건 관리 업체나 전문의에게, 경고를 해줘서 그런
이런 데 더 신경 써주게 하고, 또 하나는 그 의사나 이런 병원에서 뭔가 진료가 잘못되고 이랬을 적에는 네. 그분들의 라이선스도 취소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아주 막강한 힘도 있는 그런 네. 보건 시스템을 해주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고립된 장소에 사시는 주민들, 그분들이 네. 그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있을 적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동 그 의료 차량이 나와서 그분들한테 체크업도 해주고 이런 일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건강을 진짜 전반적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간단하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예, 예. 제가 이제 그 로리와다 씨와 함께 하는 그 알아두면 좋은 주정부 법규라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를 부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참 있지만, 그 구체적으로 그 알아두면 좋은 혜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예. 네. 제가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더 이 혜택을 신청하고 이거를 더 그 뭐라 그럴까 take advantage 한다 그러죠. 그 혜택을 좀 많이 받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네. WIC라는 프로그램입니다. WIC. 그게 무슨 말이냐면 Woman, Infant, Children의 약자입니다. 네. WIC. 네. 그게 뭐냐면 여성, 유아,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당이 되냐, 누가 해당이 되느냐 하면은 임산부나 모유를 먹이는 엄마나 5세 이하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워싱턴주 주민들 중에서 아이들이나 5세 이하의 그 어린아이들이나 그 아기들 네. 50%가 이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2인 가족의 월 수입이 2,470불이 넘지 않으면 혜택이 갑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가족 수마다 이제 그 3인 가족, 4인 가족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5인 가족일 경우에는 한 달에 4,385불까지 수입이 되시면은 네. 이제 여기에 혜택을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서 주는 혜택은, 영양 식단을 필요로 하는 그 영양분을 그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네. 예, 예. 그리고 그 모유에 필요한 도움, 그 이제 그 모유를 그 수유하시는 어머니들한테 필요한 그 영양분을 제공해 주, 그 영양분이 있는 그 음식을 제공해 주고, 네. 그러니까 음식을 제공해 주는데요. 그리고 아무 음식도 아니고 굉장히 영양가 중심으로 그 아기와 모유를 먹이는 그 산모와 그리고 아이한테 둘 다 그 영양분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 또한 그 한 달에 한 번씩 재정적인 도움도 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돈이 나갑니다. 네. 그분들한테. 네. 예. 그리고 또 돈 안 드리고 무료로 건강도 체크업해주고. 예, 그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많은 그 젊은 엄마들이, 가정들이 이 혜택을 잘 몰라서. 그렇죠. 많이 신청들을 안 하세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저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이 네. 방송 들으시고. 네. 아, 나도 여기 해당이 되는데, 나도 어린아이 집 집에 있는데. 예, 네. 예. 네. 이렇게 필요하시면 여기에 꼭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네.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소개 좀 해 주시죠. 예. 네. 그 전화번호가 1-800-322-2588. 2588. 예. 1에, 그러니까, 토프리 넘버네요. 예, 예, 예. 네, 1-800-322-2588. 여기에서 예. 누구를 찾으면 될까요? 아, 거기서, 그, We 프로그램 담당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언어에, 언어가 문제가 있으시면은, 거기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기 네. 한국말 하는 사람하고. 한국말 하는 사람. 예, 예, 예. 네. 예, 예. 네. 지금 참 좋은 그 여성, 유아, 어린이의 영양 프로그램. 정말 지금 들으시면 그 수입이 우리는 그거에 참 못 미친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그 재정적 도움도 주고, 영양 그 음식도 주고, 무료 건강도 체크한다는데, 네, 위 프로그램 담당자. 네, 지금 들으셨지만, 영어가 이제 이게 좀 조금
힘드신 분 한인 상담소를 아니 한인 예, 그 상담원을 상담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네, 1-800-322-2588 1-800-322-2588 혹시 그 로리와다 씨에게도 직접 전화해도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예. 네. 그 저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요. 또 그래요. 또 영어가 좀 하신 분은 예. 전화했다. 이건 뭐라고 얘기할까 그러는데 예, 예. 예. 로리와다 씨의 전화번호도 좀 주시죠. 예, 그러세요. 253 네. 312 네. 8 1 네. 55 8-1-5-5 예. 253-312-8-1-5-5 예. 로리와다 씨에게 예. 네, 이렇게 그 보건복지국에서 제공하는 좋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알아두면 좋은 혜택 바로 오늘 알았습니다. 사실 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 그 복지국에서도요 또 더 좋은 그 이 혜택 국민에게 이게 또 오는 그 이 복지국이 국회에 상정된 법규 같은 거는 혹시 없나요? 예, 이번에 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시로 그 국민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수시로 국회에 이제 그 이슈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상의를 해갖고 이제 네. 법규로 네.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올해 올 봄서부터 지금 시작이 됐죠. 네. 3월까지가 국회가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서 새로 상정된 안건 중에 하나가 담배나 전자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를 네. 21살로 올리자. 이렇게 안건이 네. 제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거기서 동의를 하면은 그게 이제 법으로 네. 이제 공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 보건복지부에서 그 나이를 21로 올리자고 안건을 낸 데에는 많은 조사와 그리고 네. 또 다른 주에 이런 비슷한 그 안건을 갖고 통과가 된 그 주의 그 케이스를 다 그 조사를 해본 결과 21세로 나이를 올린 주 중에서 예를 들면 매사추세츠 같은 주에는 그 담배의 금연이 300% 정도가 개선이 됐답니다. 아, 이렇게 예, 하면서 예, 예, 네. 예, 나이를 그렇게 올리면서 네. 청소년들의 그 금연이 그 정도로 변화가 왔답니다. 그전에는 그 몇 살이었죠? 18세부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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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니까 예. 18, 19, 20, 21세, 예, 21세. 예. 네. 굉장히 올린 거죠. 굉장히 올린 예.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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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성공 케이스를 보고 아, 이거 이렇게 좋은 것도 우리 워싱턴주 주민들이 받아들인다 하면은 네. 우리 특히 청소년들의 건강이 얼마나 맞습니다. 예, 예, 개선이 네. 될까 해서 요 그래서 이제 그 안건이 상정이 돼 갖고 이제 국회에서 네. 통과가 이제 되기만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한 예인데 매 국회가 쓸 때마다 이 보건복지국에서는 이런 통계에 의한 아니면은 그 타주에 있는 그 조사에 의해서 좋은 안건들을 자꾸만 상정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진짜 제목을 다 할 수 있게 이런 네. 안건이 진짜 통과가 돼서 우리들의 그 건강이 더 네.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네. 데가 이제 보건복지부입니다. 네.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매사추세츠에서 네. 네. 이렇게 하면서 300%가 이게 떨어진 거죠. 떨어졌어요. 예, 예. 네. 이곳에서 이게 꼭 그 상정된 것이 법규가 통과돼 가서 이곳에서도 청소년들 담배 또 전자담배 예. 아, 사실 그 전자담배도 말이 그렇지 그것도 100% 아, 그럼요. 예, 저거 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네. 예, 예. 될 수 있으면은 이 건강을 위한 거지만 아,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걸 실천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많이 있는데 예, 예. 네, 2011년도에서는 이것도 한 300% 내지 400%가 좀 그 청소년 흡연 프로가 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예, 예. 네, 오늘 이렇게 정말 그 이 오셔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 말도 전해 주셨고요. 네, 보건복지부가 이제 우리의 그 주민에게 건강과 안전한 삶을 만들어주고 무엇보다도 이 제공하는 서비스 특히 알아두면 좋은 혜택을 해주셔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께서 아우 정말 좋은 혜택이네 오늘 참 유리했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의 1800-322-2588로 전화를 하셔서 위프로 담당자에게 하셔서 혹시 한국말이 좀 부족하실 때는 한국 통역관을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쉽게 하시려면은 로리와 다시 253-312-815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보 데이트 오늘도 로리 와다시와 함께 오늘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자세한 목적 또 안전한 삶을 위해 만드는 법 그리고 서비스의 종류, 혜택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